네, 안녕하세요. 비트라입니다. 오늘은 사클라 쉬면 솔플 영상을 찍을 건데요. 얼마 전에 드디어 부캐가 7차를 해가지고 4.4 추력이 돼서 네 캐릭, 이제 본캐까지 포함해서 네 캐릭이 넘어가지고 사클라 쉬면 솔플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팁이라고 하면은 좀 전발을 잘 거는 거? 그것만 좀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만 잘 해주시면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스펙은 일단 도핑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도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방어도 마이너스 198, 방관은 신관이고요. 신각 방관이고 272, 공증 303, 방무 198에 마증 424, 마치 798입니다. 이렇게 노도핑 스펙은 요 정도고요. 이제 일단 순서는 전파 쿨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이쇼를 갔다가 검은용을 갔다가 마지막에 활용장을 갈 예정입니다. 권한 번으로 다돌 거거든요. 권한 번으로 다돌 거기 때문에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캐들 룩을 다 해주고 문을 열어준 다음에 부캐들 등산을 시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산을 다 했고요. 버프를 하고 도핑을 하고 모험 도핑만 할 예정입니다. 도핑을 하고 신변을 한 다음에 이제 시동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프는 피격당한 순간 보호막 면역이네요. 나오게 되면은 조금만 피해 주시고 전바 걸어주고 마운승을 푼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검은령을 날라가 주도록 할게요. 시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은령이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격당하는 순간 방안 골쟁이네요. 방안 규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안 규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서 때려주고 열심히 달려서 때려주고 전체기 날려주고 들어가서 여기서는 밑으로 가시면 여기 충차로 변신할 수가 있거든요. 충차로 변신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절이 걸려요.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방향 규정인 상태라서 저축을 쓰면 안 되고요. 들어가고
쉽게 살려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변을 해주면 됩니다. 신변하고 열심히 문을 깨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썰이 그들을 위로 올려야 된다. 올려야지만 놀이개가 뜯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지금 부캐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시야 안으로 올려주시고 부캐들 죽으면 귀찮으니까 빨리 이동시켜서 벽에 붙여주고 마운성을 소환해주신 다음에 열심히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부캐들도 살려주고 부캐들 살려준 다음에 나오면은 다시 마운성 깔아주고 열심히 때립니다. 또 올라가면은 다시 수호성 꺼내주고 살려주고 나오면은 이제 끝이니까 시력 같은 암흑 하지만 써주고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고요. 부캐들을 이동을 시켜주고 마지막으로 활용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장은 세 캐릭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그룹을 해주고 신변을 하는 사이에 버프를 걸어주고 용전설 보급품 깔 수도 있으니까 옮겨주고 옮겨준 다음에 입장을 하겠습니다. 디버프는 아군이 없으면 고전 피해네요. 바로 백을 해줍니다. 바로 백을 해주고 혼자서 돌 거기 때문에 바로 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이 200초 남았는데 빠르게 다시 이동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변 먼저 해주고 그룹 한 다음에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군 입사 공격 감소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고 빠르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남았거든요. 2분 안에 깨야 됩니다. 권이 160초가 남았기 때문에 160초 안에 빠르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100초 남았네요. 잡아주고 빠르게 1분 남았거든요. 여기서 전발을 실패하게 된다면 다음 번으로 넘겨야 되지만 바로 전발을 걸어주고 대용장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한 번에 검은 다이쇼군, 검은용, 활용장까지 잡았습니다. 전바 영상을 보셨으면 이렇게 전바만 잘 걸면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거예요. 크게 문제는 문제 없이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심연 레드를 돌아봤고요. 남은 거는 이제 뭐 오늘 컨텐츠 남은 거는 이렇게 있는데 흑룡장도 오늘은 제가 좀 이따가 심연을 한번 돌아볼 거예요. 심연 소울풀 돌아볼 건데 그때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한번 첫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클라 심연 소울풀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뭐더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전발을 얼마나 잘 거느냐에 있어서 잘 깨느냐 못 깨느냐, 이 권쿨 한 번에 이 3개의 레이트를 잘 깨느냐 못 깨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린 전바 건 영상 보시고 파티로 가더라도 전우치 바람은 또꼭잘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걸으셔서 레이드를 잘 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이타.